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대입 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5회 수업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5-18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링 아파트 주민께 지난달 저희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게링 아파트에 승강기 보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승강기는 운행 가능하지만 15년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개선된 승강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신체적 이유로 승강기에 의존하는 여러 입주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둘 때까지 교체 공사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동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임시 1층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에 대해 사과드리며 정확한 수리 기간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게링 아파트 관리소 드림. 이 글 5-18번의 소재는 승강기 공사입니다. 15년 된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나 신체적 이유로 승강기에 의존하는 입주자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승강기 교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리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승강기 교체 일정이 미뤄진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5-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9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들이마신 모든 바닷물을 코로 뚝뚝 떨어뜨리며 나는 실버락 해변에 앉아있었다. 나는 윈드서핑을 배우러 왔는데 첫 번째 시간을 그저 구조되는 데 보냈었다. 나는 돛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고 순식간에 해안선 아래로 더 멀리 떠밀려 가고 있었다. 파도와 싸우며 나는 절망적이었다. 마침내 가게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냈다. 다시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 백사장에 앉아 나는 어린 소년이 파도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의 팔과 다리가 통제 불능으로 바닷물을 때리고 있었다. 각각의 시도 이후 그는 머리를 들어 올리고 웃었다. 그는 불안해했지만 의지가 강했다. 반복해서 시도하면서 그의 웃음은 훨씬 더 커졌다. 나는 장비를 붙잡고 다시 해안가 인근에서 부서지는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파도를 바라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며 이것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 소년의 웃음이 내가 다시 시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력을 내게 주었다. 이 글 5-19번의 소재는 윈드서핑입니다. 윈드서핑을 배우러 온 빌자는 해안선 아래로 더 멀리 떠밀려 가다 구조되고는 다시 시도할 용기가 없어 백사장에 앉아 있었으나 엉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웃으며 수영을 배우는 소년을 보고 자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며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무기력한에서 굳게 결심한 헬플리스에서 디터민드입니다. 따라서 5-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0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운동은 공중보건 운동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팽창하는 19세기 유럽 도시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했다. 질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택이 성장하는 산업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장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관심을 두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게 했다. 그러한 초창기 이후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으며 이제 우리는 건강의 결정 요인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이후로 도시계획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점점 더 저평가되고 무시되며 아마도 심지어 잊혀왔다. 유럽의 계획 시스템은 단기적인 재정적 이득을 증진하며 좁게 정의된 버전의 효율적인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건조 환경에 점점 더 집중하여 왔고 결국 주민들에게 해를 끼쳤다. 유럽 전역에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우선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때늦은 생각이거나 주변적인 활동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요구가 도시계획의 진정 중심에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 이 글 5-20번의 소재는 도시계획과 시민의 건강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도시의 상황과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도시계획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무시되어 왔다는 우려와 함께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필자가 주장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유럽의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건강과 삶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5-2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1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llowing isolated voices to sound like a choru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알고리즘을 통해 그것의 사용자를 위한 뉴스피드를 결정한다. 특히 특정 소셜미디어 회사는 이용 가능한 뉴스 스트림을 걸러서 사용자에게 큐레이트된 피드를 제공한다. 큐레이션 알고리즘의 세부사항은 사용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빈번한 변경을 겪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선호도 프로필에 딱 맞는 정보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보류한다. 그 결과로 초래된 필터 버블은 사용자의 세계관을 강화하고 문제 제기를 거의 제시하지 않은 대체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견해가 옳고 다른 사람의 견해는 기껏해야 잘못되거나 최악의 경우 악의적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러한 필터 버블이 2016년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기여했다고 의심한다. 필터 메커니즘은 개인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비슷한 사람들과 주로 친구가 되는 인간 소셜 네트워크의 자연스러운 동종 선호와 결합하여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규범에 딱 맞는 컨텐츠가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강력한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버블 안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마치 반향실의 소리 조각처럼 전파될지도 모르며 고립된 소리를 합창처럼 들리게 한다. 이 글 5-21번의 소재는 소셜미디어와 정보 편향성입니다.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춰 특정 뉴스만을 제공하는 뉴스피드에 의해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정보만 제공받아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필터 버블이 형성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컨텐츠만 전달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협소한 개인의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게 Making narrow individual opinions seem widely accepted입니다. 따라서 5-2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1번 컬처노트입니다. 뉴스피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뉴스피드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업데이트를 편리하게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투고된 뉴스의 내용을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전달하면서 상호간의 기사가 교환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필터 버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터 버블이란 소셜미디어 사이트사와 같은
인터넷 정보기술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 성향에 맞추어 필터링하여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만이 같이 갖추게 되는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5-2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적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단지 의미론적이지만 감정의 사회적 의사소통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 감정이 동일한 신경조직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배고픔, 갈증, 고통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 다른 동기를 주는 상태와 그것, 감정을 구별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 물론 감정은 사회적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혹감, 질투, 수치심, 자부심과 같은 소위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감정이라고 불리는 일부 부류의 감정은 사회적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의 모든 사례가 사회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어떤 사회적 상황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의사소통의 모든 측면이 감정적이지는 않은데 언어의 어휘적 측면이 좋은 예이다. 이 글 5-22번의 소재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감정 발생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감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정이 사회적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모든 감정의 사례가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감정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지만 모든 감정이 사회적이지는 않다입니다. 따라서 5-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로 인한 최악의 피해 중 하나이다. 땅을 가로질러 이동하는데 익숙한 동물들이 위험한 물리적 장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동물들은 장벽을 넘으려다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아예 피할 수도 있다. 많은 더 작은 동물들은 도로나 기타 열악한 서식지를 건널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롱뇽은 도로를 건너다 탈수 증세를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깔려 죽을 수도 있다. 한 번은 봄철 이동을 하던 도롱뇽 한 무리 전체가 붐비는 도로에서 차량에 깔려 죽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특정 딱정벌레는 3피트보다 더 넓은 어떤 길도 건너지 않을 것이다. 도로는 동식물 군집을 고립시켜 번식과 먹이 및 물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다. 도로가 강과 개울을 가로지를 때는 지하수로나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는 또한 수생서식지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많은 지하수로는 물고기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한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물고기가 작고 어두운 터널로 헤엄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통과할 수 있는 수로도 여전히 장애물 역할을 한다. 이 글 5-23번의 소재는 도로 건설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입니다. 도로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도롱뇽, 딱정벌레, 물고기를 예로 들어 이 야생동물이 도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도로 건설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위협과 피해 Threat and damages caused by road construction to wildlife habitats입니다. 따라서 5-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능 또는 본능적 행동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친숙한 개념이다. 본능은 일반적인 언어 능력의 일부이며 인간답지 않은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본능은 발달하는 신경계와 함께 발달하고 형태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행동을 그 환경에 맞추기 위해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유전되고 미리 설정된 행동 반응의 패턴으로 자주 설명된다. 그것은 학습이나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처음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 정의는 즉각적으로 그 정반대 그리고 행동이 상황에 맞춰질 수 있는 다른 친숙한 방식을 연상시킨다. 동물은 미리 설정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동물은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거나 아마도 최상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 다른 동물의 행동을 심지어 모방할 수도 있다. 이 글 5-24번의 소재는 본능과 동물 행동의 연관성입니다. 동물의 행동의 기원에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본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타고난 또는 습득된 동물의 행동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Innate or acquired? Where do animal behaviors come from? 입니다. 따라서 5-2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원 그래프는 2022년 독일의 주요 에너지 소비의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유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35.2%를 차지했으며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갈탄, 무연탄, 원자력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천연가스는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에너지원으로 소비 비율이 갈탄의 두 배가 넘었다. 재생에너지는 전체의 5분의 1 미만을 구성하였고 목록에 나와 있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생물 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풍력은 재생에너지원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재생에너지원이 아닌 원자력의 비율을 능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무연탄과 갈탄의 소비 비율을 합한 것보다 약간 더 높았다. 이 글 5-25번의 소재는 2022년 독일의 주요 에너지 소비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17.2%이고 무연탄과 갈탄의 소비 비율을 합친 것은 19.8%이므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5-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6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6번 문제입니다. 메리 칼킨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 칼킨스는 1863년 3월 30일에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8명의 형제자매 중 첫째였다. 1880년 그녀는 가족과 함께 매사추세츠주 뉴턴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교육의 여정을 시작하였으며 여생 동안 그곳에 남아있었다. 윌리엄 제인 스미트에서 공부한 메리 칼킨스는 1891년 여성을 위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하고 기억력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기법을 발명했다. 그녀는 1905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비록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위 수여를 거부했지만 그녀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심리학 교수진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심리학 박사학위 요건을 완수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40년 동안 웰레슬리 컬리지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 기간의 대부분을 그것과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심리학 및 철학 분야에서 4권의 책과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간했다. 이 글 5-26번의 소재는 메리 칼킨스의 생애입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요건을 완수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위 수여를 거부당했다고 했으므로 메리 칼킨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입니다. 따라서 5-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7번 문제입니다. 바운스 프로 트램펄린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운스 프로 트램펄린. 신나는 트램펄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통 튀는 모험을 위해 우리의 트램펄린을 선택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트램펄린에서 점프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운동입니다. 제품 사양, 치수 9인치 높이 곱하기 40인치 폭 곱하기 40인치 길이, 무게 15.5파운드, 권장 연령 6세 이상. 안전 지침, 트램펄린을 항상 평평한 표면에 놓으세요.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트램펄린의 이용이 허용됩니다. 맨발로만 사용,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를 포함한 안전지침을 따라주세요. 보증, 트램펄린의 모든 구성품은 구매일자 기준으로 5년 동안 보증됩니다. www.bouncepro-trampoline으로 본 제품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 글 5-27번의 소재는 트램펄린 놀이기구입니다. 맨발로만 사용하라는 안전지침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양말을 신은 채 이용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5-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8번 문제입니다. Young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젊은 야생동물 사진작가, 야생동물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면 주목해주세요. 올해의 젊은 야생동물 사진작가 대회가 여러분의 멋진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모든 젊은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야생과 도심 환경에서 촬영하는 사람들 모두 똑같이 환영받습니다. 참가비, 올해의 젊은 야생동물 사진작가 대회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마감일, 출품작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1일 사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분 및 시상, 세 가지 연령대 부분 중 하나에 최대 10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세 이하, 11세에서 14세까지, 15세에서 17세까지. 각 부문의 우승자는 1000파운드의 상금을 받습니다. 사진 제출하기, 컬러 및 흑백 이미지가 모든 부문에 응모될 수 있습니다. 때에 관한 어떤 문의사항도 기꺼이 답변해 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youngwildlife.org를 방문해 주세요. 이 글 5-28번의 소재는 올해의 젊은 야생동물 사진작가 대회입니다. 세 가지 연령대 부문 중 하나에 최대 10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최대 10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5-2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날씨와 지형이 허락하는 한 걷기는 보통 극빈층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걷는 보행자인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대안을 이용할 여유가 없어서 걷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는 잘 연결되고 안전한 보행자 환경을 갖는 것이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형태의 이동수단으로서 걷기는 극빈층이 일상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빈곤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도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나타내는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빈민가와 무단 거주자 지역의 존재이다. 공간적으로 이러한 빈민가의 이동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제한은 도시 빈곤층의 소득과 취업 기회를 제한한다. 그 결과 영향을 받는 인구는 일, 교육, 쇼핑과 관련된 필수적인 왕래로의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 글 5-29번의 소재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걷기입니다.
4번 with 뒤에서 search limitations가 incom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를 제한하는 능동적 관계이므로 constrained를 constraining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5-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이 없을 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현재의 지식 상태를 넘어설 수 없다. 흔히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관련해서만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또한 특정 분야의 현재 상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지 않다. 더 실질적인 지식 기반을 가진 개인은 해당 분야의 기본 지식을 여전히 습득 중인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 항상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좁은 시야, 좁은 사고 영역, 그리고 정말로 분명한 고착성을 보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고방식에 갇히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위험은 개인이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을 때 사라진다, 발생한다. 그 사람은 다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 5-30번의 소재는 지식과 창의성의 관계입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특정 사고방식에 갇혀 본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을 때 위험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글의 흐름에 맞습니다. 따라서 5번의 disappears를 occurs와 같은 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5-3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1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매주 식료품 쇼핑은 효율성에 대한 연구이다. 275명의 쇼핑객을 대상으로 전자기기를 착용하게 하여 매장 내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그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소매점 공간의 37%만 이동했다. 대개 쇼핑객은 구매하고자 하는 통로만 고수하고 나머지는 우회한다. 식료품 쇼핑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하고 빠르게 매장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매장에서 품목의 위치를 바꾸면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과일과 채소, 제과류와 시리얼, 육류와 샐러드 믹스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평가했다. 이제 쇼핑객은 구매하려 했던 상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멈춰서 생각해야 했다. 매장의 배치가 바뀌면서 쇼핑객은 평소에는 보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을 새로운 제품을 접하게 되었다. 일단 빈칸에 안 맞는 정답은 5번 disruption을 쓰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동화된 패턴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계획에 없던 지출이 쇼핑객당 약 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세밀하게 조정된 식료품정 상품 배치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매출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었다. 이 글 5-31번의 소재는 식료품점의 식료품 배치 변경과 매출과의 관계입니다. 식료품점에서 상품 배치에 변화를 주어 고객이 자동화된 패턴을 따라갈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혼란 디스럽션입니다. 따라서 5-3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2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인용구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3년 제인 어스틴이 새로운 10파운드 집회에 결국 독서만큼 즐거운 일은 없음을 단언합니다. 라는 인용구와 함께 등장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일단 5-32의 정답은 1번 The Insincere Protestation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뉴스 보도에서 이것이 실제로는 빙글리 양의 진정성 없는 단언이었다는 지적이 다소 강하게 제기되었다. 오만과 편견에서 묘사된 한 장면에서 빙글리 양은 오로지 다스이씨가 읽고 읽는 책의 두 번째 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을 선택했다.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한 그녀는 곧 자신의 책으로 즐겁게 지내려는 시도에 상당히 지쳐버린다. 바로 이 시점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소일거리로 인정하고 결국 독서만큼 즐거운 일은 없음을 단언합니다. 책보다 다른 것에 참으로 더 빨리 실증이 납니다. 그녀는 하품을 하며 책을 옆으로 던지고 오빠가 열게 될 무도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 이 글 5-32번의 소재는 인용구의 쓰임입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빙글리가 독서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녀가 그러한 말을 한 상황을 살펴보면 단지 달시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책을 읽는 척하며 관심을 끄는 것에 실패하고는 책을 던져버리고 곧 무도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한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빙글리의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진정성 없는 단언 The Insincere Protestation입니다. 따라서 5-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협상 상황에는 통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주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상상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자, 5-33번 정답은 일단 2번 It is possible to identify more than one issu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협상은 한쪽이 무엇을 얻든 간에 상대방은 그것을 잃기 때문에 상생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협상에서도 한 가지가 넘는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협상자들이 모든 쟁점에서 동일한 선호도를 가질 확률은 적으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유리하게 교환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선호도, 신념, 역량 차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 협상에서는 숙달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의 철수 범위, 수자원 권리, 보안 조치, 합의 이행 일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파악했다. 이스라엘은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었고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에서 철수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며 따라서 더 통합적인 합의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 글 5-33번의 소재는 협상의 상생 가능성입니다. 모든 협상에는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두 당사자가 추구하는 쟁점이 다를 수 있어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한 가지가 넘는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It is possible to identify more than one issue입니다. 따라서 5-3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4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동물이 단순히 성체로 가는 중인 불충분한 단계의 일부분만 형성된 동물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그들만의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동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장 초기 단계의 일부 동물은 껍질 안에서 보호받거나 세심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동물은 자유롭게 생활하며 스스로를 온전히 돌봐야 한다. 자, 5-34번의 정답은 4번 Their behavioral responses must change as well to keep pac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어린 동물은 축소된 성체로 태어나 점차 몸집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의 행동 반응도 몸집이 커지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어린 갑오징어는 육식동물로 시작하여 육식동물로 남지만 처음에 그것들은 성장했을 때는 먹이로 무시할 아주 작은 생물만 죽일 수 있다.
갑오징어는 점점 더 큰 먹이로 이동하며 먹이를 감지하고 잡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 패턴은 성체 크기로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 글 5-34번의 소재는 어린 동물의 성장입니다. 어린 동물은 그 자체로도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동물이며 이러한 어린 동물이 성장함에 따라 성장 속도에 맞추어 행동 반응도 변화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것들의 행동 반응도 몸집이 커지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Their behavioral responses must change as well to keep pace입니다. 따라서 5-3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 수준의 규제는 둘 다 특별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러하다. 정부는 사이버 기술에 관한 한 기술 흐름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게도 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으로 더 정교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현존하는 법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또한 통합의 문제도 있는데 국가의 법과 규제는 특별히 잘 조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으로 정교한 사이버 범죄 법의 시행으로 인해 유명 금융회사 로고의 위조 디자인 빈도수가 줄었다. 따라서 최근에 한 보고서가 결론 내리고 있듯이 사이버 범죄자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국가, 기업, 학계 및 민간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즉 그들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이 글 5-35번의 소재는 사이버 법 규제의 한계입니다. 국내 및 국제 수준의 규제가 사이버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함을 여러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범죄 법의 시행으로 인해 위조 디자인 빈도수가 줄었다는 내용인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5-36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변, 연습지, 연안 섬을 포함한 저지대 해안 서식지에 둥지를 짓는 새들에게 생존 위협을 제기한다. 씨달락입니다. 해변에 쇠제비 갈매기와 파이핑 플로버의 지상 둥지를 휩쓸고 소금습지 참새와 넬슨 참새의 연습지 둥지를 침수시키는 폭풍해일과 주기적인 만조 현상은 수천 년에 걸쳐 이 종들의 진화를 형성해왔다. 삐달락입니다. 그러나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그러한 현상은 더 빈번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지대 해안선은 영구적으로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 때문에 해변과 조수습지가 내륙으로 더 멀리 이동할 수도 있지만 메인주 해안의 많은 지역에서 그러하듯이 그러한 내륙 지역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달락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수면 상승의 결과로 소금습지 참새는 2060년까지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 해수면 상승은 또한 왜가리, 물대새, 물새를 포함하여 먹이를 찾기 위해 염습지를 이용하는 더 광범위한 새 집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 5-36번의 소재는 해수면 상승과 생존 위협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변, 염습지 등의 저지대 해안 서식지에 둥지를 튼 새들에게 생존 위협을 제기한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C에서 폭풍해일과 주기적인 만조현상이 이러한 저지대 해안가에 서식지를 둔 새들의 진화를 형성해왔다고 진술한 다음 B에서 역접의 접속사 버스로 시작해 그러나 폭풍해일과 주기적인 만조현상이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빈번해지면서 저지대 해안선이 영구적으로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과 조수습지의 내륙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설명한 후 A에서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수면 상승의 결과로 저지대 해안 서식지에 둥지를 튼 새의 멸종 가능성이 높고 해수면 상승은 또한 먹이를 찾기 위해 염습지를 이용하는 더 광범위한 새 집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용이 전개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5-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상태의 기계화 과정을 나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경제학자인 로버트 레이치는 최근의 서비스 부분 일자리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는다. 삐달락입니다. 전통적으로 자동화란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게끔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아르키메데스 나선 양수기, 증기기관, 그리고 핵원자로와 같은 지난 세기의 많은 위대한 기술 혁신에서 명백하다. 이것들은 물리적인 물체 또는 물리적인 물체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A 단락입니다. 하지만 그것 지난 세기의 많은 위대한 기술 혁신들은 특별히 영리하지 않아 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인간 통제자가 떠맡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 서비스 업종은 상당히 융통성이 없는 기계의 경향으로 인해 인간 노동력에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다. C단락입니다. 그러나 레이치에 따르면 기계는 마침내 똑똑해지기 시작했다. 많은 자동화는 이제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생기는 기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동화가 나타내는 도전의 종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 글 5-37번의 소재는 자동화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현재 상태의 기계화 과정을 나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과 경제학자 로버트 레이치는 서비스 부분 일자리의 자동화에 대해 특히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전통적으로 자동화란 인간을 넘어선 강력한 힘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 세기의 위대한 기술 혁신을 예로 들은 B가 이어져야 하고 그러한 과거의 기술 혁신이 특별히 영리하지 않아서 서비스 업종은 융통성 없는 기계의 경향 때문에 인간 노동력에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남아있다고 기술하는 A가 이어진다. 레이치에 따르면 기계가 마침내 똑똑해져서 자동화가 과거처럼 강력한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생기는 기술의 형태로 나타나 자동화가 나타나는 도전의 종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맺는 C로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번입니다. 따라서 5-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제작자와 청취자 모두 인터뷰, 평론, 그리고 기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음악가들이 기존 음악의 구성 요소로부터 자신의 작품이나 연주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성악곡의 가사를 제외하고는 청중이 음악을 감상하는데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괴테와 빅토르 위고에서 시벨리우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음악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자신의 믿음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믿음은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기억 속에 깊이 배어 들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이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해석과 일시적인 주관적 경험이 필요하며 연주자뿐만 아니라 청취자와 관객도 음악의 해석자이며 자신이 듣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음악 제작자와 청취자 모두 인터뷰, 평론, 그리고 기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로렌스 크래머가 음악 해석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의해 설명되는
텍스트의 주요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래 근본적으로 비음악적이다. 음악은 중재, 즉 해석의 영향을 받고 자주 언어적 텍스트에 의해 소개되거나 어떤 면에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글 5-38번의 소재는 음악 언어의 재해석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올소를 사용하여 앞 문장의 내용에 추가하여 음악 제작자와 청취자 모두 인터뷰, 평론, 기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음악적 해석과 경험을 나누는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번 다음 문장의 디즈는 주어진 문장에 interviews, reviews, and other text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5-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5-3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1차 협동조합 간 기록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통일성이 부족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표준 이하이거나 부실한 재무 절차를 사용하여 운영되어 왔다. 준비가 불충분한 재무 서류는 경영진이 협동조합 재정의 재무 분석, 계획, 감시 및 통제를 수행하는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 재정에 대한 회계 감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아 왔거나 부실하게 준비된 서류로 인해 방해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관리 부실과 자금 손실이 협동조합 체계 전반에 걸쳐 만연해 왔다. 게다가 1차 협동조합 간 기록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통일성이 부족했다. 협동조합 중 일부는 자체의 직무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전혀 없어 해당 직무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직무적 역할 수행을 평가할 때 명확한 감시와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빈번한 회계 감사와 적절한 재정 관리 절차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 글 5-39번의 소재는 협동조합의 재무 기록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1차 협동조합 간 기록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통일성이 부족했다는 내용인데 그 4번 다음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 언급된 primary societies를 the societies로 이어받아 그중 일부는 자체의 직무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전혀 없어 해당 직무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5-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5-4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탈중심화된다. 역사에 대한 연구나 모든 글의 상호 텍스트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면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심층맥의 구성체로 설정된 텍스트는 해체된다. 해체는 문학 텍스트를 객관적인 비판적 절차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확정적 의미의 구성체라고 여기는 전통적인 관념을 거부하는 비판적 실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표현이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를 찾는 것이 끝없는 탐색을 수반할 것이기에 온전한, 완전한 혹은 확정적 의미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사전을 통해 단어를 추적하면 사전이 다른 단어를 제안하고 그러면 그 단어를 추적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추적해야만 되어 결과적으로 그 단어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계속 연기하게 되어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자, 요약문 A의 빈칸에는 챌린징을 쓰고요. 요약문 B의 빈칸에는 ongoing을 쓰겠습니다. 요약문 이어집니다. 텍스트가 객관적 해석에 기반하는
고정된 의미를 갖는다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추구되는 지속적인 여정이라고 주장된다. 따라서 5-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이 글 5-40번의 소재는 텍스트의 탈중심화와 의미의 탐구입니다. 텍스트는 역사에 대한 연구와 모든 글 안에 상호 텍스트적 특성의 연구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으로서 문학 텍스트는 객관적 비평 과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확정적 의미의 구성체라는 기존의 관념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텍스트의 이해란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으로서 의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챌린징이, 빈칸 B에는 온고잉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5-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5-41, 4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5-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전자기술의 발달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을 촉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어르기 케페스가 묘사했듯이 새로운 풍경이 현대과학과 기술에서 등장했다. 그것은 확대된 전자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처음으로 제공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확장하였고 그리하여 인간의 지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기계 도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연현상의 복잡한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여 자연을 정확한 수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은 점점 더 시각화되고 있었다. 이 시기 동안에 과학실험 과정을 통해 수집된 시각적 데이터의 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얻은 이미지에 큰 미적 가치를 부여해왔으며 식물 및 해부학적 그림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세기에는 추상적인 언어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 시기에는 수학자들이 기하학적 형태를 시각화하고 이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그림을 구성하는 것이 나타났다. 미술사학자이자 비평가인 제임스 엘킨스는 미술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지만 의미론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러한 과학 이미지를 비예술이라고 불렀다. 그것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 예술은 과학자들이 점차 증대하는 미적 감수성을 소홀히 하는 발전시키는 일이었던 일련의 선례를 통해 비예술에서 예술로의 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 글 5-41에서 42번 글의 소재는 컴퓨터 예술의 등장입니다. 5-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술의 경계가 확대되었고 추상적인 언어를 시각화하며 인간의 인식을 바꿔놓은 컴퓨터 예술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보이지 않는 것의 시각화, 컴퓨터 예술이 인식을 변화시킨 방법. Visualizing the unseen, how computer art transformed the perception입니다. 따라서 5-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 예술은 과학자들이 점차 증대하는 미적 감수성을 발전시켜 비예술에서 예술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흐름이 문맥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E의 ignoring을 developing과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5-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5-43에서 4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자, 5-43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다락입니다. 몇 년 전 동료와 나는 특히 통신 분야에서 사업가로 큰 부를 쌓아온 세계 최고 부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만나기 전날 동료와 나는 아주 외딴 공항을 지나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가 한 부추 가게를 지나가다가
나는 맨 위 진열대에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난히 눈에 띄는 빨간색 카우보이 부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에게 저거 아주 좋은 것이네요. 엄청나네요. 라고 말했다. 씨달락입니다.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내 동료가 나에게 탑승구로 가세요. 제가 거기서 당신을 뵐게요. 라고 말했다. 비행기에서 그는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래, 바로 카우보이 부츠였다. 다음 날 수백 명의 기업주들 앞에서의 연설과 억만장자와의 만남에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그 부츠를 신기로 결심했다. 평소 내 사업 복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알고 있었으니 무슨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었겠는가. 삐다락입니다. 우리가 억만장자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방에 서류와 책이 쌓여 있었다. 책상에 앉아 두꺼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주인은 분명 산만해졌고 우리가 앉을 때에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회의 말미에 내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는 갑자기 익살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말은 어디 있죠? 라고 말했다. 디달락입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고 내가 동료를 바라보니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려 깊은 부추 선물이 인정받은 것을 기뻐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자신의 코앞에 놓인 서류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이 억만장자가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그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글 5-43에서 45번의 소재는 억만장자와의 회의입니다. 5-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억만장자를 만나러 가다가 빨간색 카우보이 부츠를 우연히 보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어진 글 A 다음에는 동료가 이 빨간색 부츠를 구입해서 필자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츠를 신고 억만장자와 회의를 갖고 억만장자가 그 부츠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인 B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웃으면서 회의를 끝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D가 오른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 B, D입니다. 따라서 5-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5-4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A, C, D, E는 모두 동료를 가르치고 B는 억만장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5-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5-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료와 필자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억만장자는 그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억만장자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따라서 5-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